다음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는 이유 중에 흔히들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해드릴게요. 뭐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냐면 별거 없어요. 토플 리딩에서는 별도의 단어 시험이 있어요. 아직도 각 지문 14개 정도의 문제가 뜬다고 한다면 보통 한 3-4개 정도의 문제가 단어 시험인데, 단어 시험은 똑딱이에요. 딱 보고 주고 난 다음에 A, B, C, D 넷 중에 하나 딱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요. 그냥 왜 그럽니까? 그만큼 쉽게 나오니까 보자마자 빨리 그냥 찍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내야 돼요. 근데 자신 없는 학생일수록 이걸 읽어요. 그리고 본문을 읽습니다. 그리고 쭉 앞뒤 내용을 유출을 하죠. 아 이건가? 하고 보면 뒤에 또 있어 뭐가. 얘도 말이 되긴 돼. 모르니까 백날 보세요.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.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외워두세요. 한 번만 외우면 바로 지나갑니다. 80 이상 다 잡을 수 있어요. 나머지 1, 20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. 빨리 큰 거 먼저 잡자고요. 이거는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풀게 되는 건데, 단어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러나 저러나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. 완전 쉽거나 완전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딱 봤다 그냥 바로 찍었어. 그리고 그 답이었어. 너무 명확해서 너무 쉽겠죠. 시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반면에 정말 어렵게 내는 경우가 언제냐면 얘들이 좀 많이 까탈스러울 때 이렇게 내요. A, B, C, D 중에서 실제로 얘와 얘가 얘 1번 뜻, 얘 2번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. 단어 뜻이에요. 그냥 진짜로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가 1번 뜻의 동료로는 A가 되고 2번 뜻의 동료로는 C가 된다고. 둘 다 답이잖아. 어떻게 할 거야? 문맥 봐야 돼요. 얘는 이렇게 까탈스럽게 냈을 경우에는 어렵겠죠. 근데 앞만 봐도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. 틀리면 돼요. 그냥 남들 틀릴 거니까.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쉬운 80 잡자고요. 이거 이만큼 할 만큼 준비가 됐으면 얘 거의 잡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빨리 외워주세요.